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 장중에 어떤 뉴스 나오면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저 무료 체험 7기, 신청을 받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9일날 저희 무료 체험 7기가 시작을 할 건데, 선착순이다 보니까 좀 미리 신청해 놓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체험 신청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아래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HERB2019가 있습니다. 그걸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뭐 인수위에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단이 되었던 그 스마트 모듈형 원전 연구 개발을 재개하고요. AI와 도시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제조 서비스 융합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움직여졌죠. 그래서 휴림 로봇도 많이 움직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했던 그 사람과 만나는 서비스형 로봇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과 로봇 배송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물류 실증 사업 발표에서 26일 개최가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로봇 배송이거든요. 요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뭐 그 자유롭게 도시를 왔다 갔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배송이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뭐 건물이 있잖아요.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배송을 시킬 거 아니야, 택배 같은 것들을. 그러면 1층에서 이 로봇들이 가지고 있다가 얘네들한테 물건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몇 호라고 딱 찍으면은 그 물건을 가지고 그 호수로 가갖고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정도의 서비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이 되겠지만 실외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을 때 단기간에 단거리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거리가 좀 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피하는 거, 또는 자동차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니면 얘네들 뭐 바퀴로 가기 때문에 인도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도로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또는 얘에 맞춰서 또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 얘랑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얘가 움직일 때 사람이 몰래 와갖고 또 부딪혀갖고 이 회사한테 손해보상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보충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해 갖고는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갖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실외보다는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움직이는 요 배송 로봇, 여기에 조금 더 집중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드론이 날아서 배송을 하고요, 자율주행 로봇이 건물 안으로 물건을 옮긴다. 지역 내 유휴, 그 다음에 공용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택배라든지 뭐 소규모 즉시 배송 서비스도 도입이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큰 물건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배송하시는 기사님들이 하루에 뭐 많으면 막 200개 정도씩 배송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로봇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사람을 뭐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성장해야 되는 부분에 의해서 성장 모멘텀은 계속 자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121선 이 언저리, 그 다음에 이 박스권 가운데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만들었던 로봇을요, 호텔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1층 로비에서 뭐 10층에 뭐 3호? 103호? 뭐 이런, 아니면 1003호라고 할게요. 1003호에서 뭐 수건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 프론트에다가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로봇에다가 수건을 딱 끼었고 입력을 하는 거죠. 1003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쭉 가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고 1003호 앞에 왔고 똑똑똑 해갖고 수건을 전달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지금 대면 서비스가 로봇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앞으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호텔뿐만 아니라 좀 여러 군데에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거기에서 좀 벗어나갖고 대기업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들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로보티즈 충분히 좀 정확하게 미래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 이슈도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기보다는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여기 구간까지는 터치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저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3일? 3일 남았죠? 오늘이 26일인데 만약에 오늘 까지 포함하면은 4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빅4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0개월인데 2개월 추가해서 12개월이고요. 360만원인데 할인해갖고 12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인을 했죠. 거기다 이제 방송 단기 매매 체험권도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라는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현금을 뭐 100% 마련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물려있어서 대응을 못하는 종목들, 저희 허브경제TV 관점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토대로 해갖고 관련되어 있는 갖고 있는 종목들 조금씩 정리해갖고 현금 확보해서 저희 허브경제TV 종목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처리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잊지 마시고 이 서비스도 저희가 준비해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려면 아이디 필요하죠? herb2019 입력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도 저희가 한 14에서 24% 정도 또 매수를 해갖고 또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요, 뭐 일단 뭐 매도 그 매매 금액에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분은 이제 뭐 100만원 들어갈 거고 어떤 분은 1000만원 들어갈 거고 그러나 그런 흐름 안에서도 1년에 120만원인데 이분은 휴림 로봇 하나만으로 오늘 하루 이틀 만에 300만원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3년치 회비를 다 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번은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6만원 정도를 버셨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 만에 이 정도씩 벌었다. 저희가 12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10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이벤트 기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요거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아까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